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워낙 많아서요. 근데 국면과 분곡점들은 자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엄청나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정부의 대통령들은 거의 그렇게 상태거든요. 맞아요. 지지율 10%에다가 터져 나오는 의혹, 추문, 추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경직 상태에 그렇죠. 빠지는데. 이 정부는 안 그러네. 대구 경북에서도 18%. 대구 경북에 나도 차석에서 들었는데, 예. 어르신들이 등신이라 그러는데요. 등신한 말이 공상도 용어는 뭔지 아시죠? 알죠. 그거 아주 뭐 욕인데. 예. 그런데 사람을 완전히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포르노에 가깝다. 정치 포르노. 아, 예. 그러니까. 정확한 핵심 용어를 쓰셨네. 예. 이게 뭐냐면은, 뭐, 국민들이 지지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내 정권 유지하는 데만 이상 없으면 되지 뭐. 이런 멘탈. 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도자가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정치라는 거는 과정에도 책임이 있고 결과에도 책임이 있는 소명으로 써야 정치, 네, 소명으로 직업으로 써야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품격, 스타일, 문화가 있는 거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염치, 수치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 국민들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지지율 10%에 뭔가 좀 이렇게 정권이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위기냐 아니에요. 그렇지.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면 여의도에서 여야가 합의해주면 내가 따르겠다 그렇지. 하고 내려놓는 자세. 그렇지. 보인다.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거든. 아니, 다 그랬어요. 다. 독재자들도 다 그랬어요. 네. 박근혜도 거국내각 내가 받겠다. 맞아. 내 임기 단축도 국회에서 논의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청와대가 아니라 여의도로 와가지고 여의도의 시간이 되면서 이 새로운 그 통치력의 공백 상태를 하나의 어떤 네. 여야 협치로 네. 새로운 대한 질서를 만들고. 네. 이게 민주공화국의 일반적인 모습이자 정상국가의 모습인데 이 정부는 야, 그런다고 나 끌어내릴 수 있냐. 오히려 거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매일매일 정치 포르노를 틀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 포르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그런 어떤 민낯을 보여주어서 질리게 만드는. 이게 포르노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꺼버리는 거야. 아, 못 보겠다, 도치. 질려서. 너 네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트럼피즘이다. 아.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하면서 또 그 전에는 부산 범어사 가가지고, 돌을 맞고서라도 가겠다. 네. 아니, 누가 가지 말래? 아, 누가 개혁하지 말래? 그리고 개혁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개혁론을 끌어와가지고, 자기 정신 승리를 하겠다. 자기 정신 승리. 예. 본인의 정신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고 엉뚱하죠?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개혁한다 그랬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헤쳐먹고, 엉망으로 만드니까 문제지고 어떤 개혁은 착수도 안 했고 뭘 저기 뭐냐 갑자기 뭔 돌을 맞고 가 또 뭔 저항에 따라 네. 이런 것도 이제 황당무계한데 그런 걸로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 저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려 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이건 뭐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현재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헛웃음만 짓고, 그죠? 지금 코미디 아니. 근데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연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연기, 이런 게 보여지는 거야, 지금. 예. 근데 대체적인 방향은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에서 다 나왔어요.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육성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거. 그거는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한 거예요, 내부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구나, 법률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방향이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지난 두 달간 명태균 게이트로 네. 인한데 용산은 거의 대응 수단이 없었고 대응을 못했거든요. 무방비였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나올 거 다 나왔다.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런데 이걸로 정권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뭉개는 방향으로 가자. 이 방향이 섰다는 거고 그게 나는 지난주에 정진석 실장의 운영이 발언이라고 봐요. 아 이건 이제는 그냥 막 뭉개고 가겠구나. 그래서 7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8일 날 명태균 씨 창원지검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다 털어내겠다는 이런 그 저 방향이 다 쓴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한 언론에서 또 하나를 보도했죠. 뉴스토마토인가요? 뉴스토마토인데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조금 갈 길이 멉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 때 네. 오염된 데이터, 당원들의 성향이 다 분류된 데이터가 여론조사 기관에 갔다. 거기서 책임 당원 50%의 왜 여론조사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썼다는 거지. 오염된 자료를. 아, 실지 여론조사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참고자료를 쓴 게 아니라. 예, 네. 그거를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 여론 50%를 반영하잖아요. 그걸 두 개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럼 홍준표 같이 한 거 아니다. 예. 네. 경선 후보. 그리고 이걸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후속 기사를 예고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기사 갖고 다 확증이 됐다기보다 의혹 제기를 이걸 경로를 쭉 하나를 밝혀주고 이후에는 관계자 증언 진술로 후속 기사를 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에서 거의 한 17%가량 윤석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지죠. 다시 저기 저 윤석열이 10% 이깁니다. 한 27% 정도 얻고 윤석열이. 네. 저기 홍준표 후보가 거기서 10%가량 못 미칩니다. 네. 차이가.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역전된 거거든요. 근데 역전된 당원 그 투표가 네. 여론 저기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는데 이게 오염된 데이터다. 그걸 명태균이 다 마사지한 데이터를 전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 후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지. 예, 후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뭐 익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력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잡고, 네. 돈은 주가 조작으로 잡고. 네. 모든 게 이제 그 조작과 왜곡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돈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고. 조작 범죄. 어느 하나 이익을 버리지 않아요. 물어뜯을 고기가 있으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예요. 근데 권력으로 가는 길은 여론 조작. 그 다음에 돈을 먹는 길은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땅값 올리는 길은 고속도로 경로 조작. 이런 것들을 서슴치 않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는 하나의 그 저 단초가 되는. 네. 요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토마토가. 네. 근데 이준석이가 그거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토마토와 최근에 이준석의 전쟁으로 봐야 되겠는데. 네. 뉴스토마토의 모든 보도는. 이준석이 최초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죠. 처음에 칠불사에서. 네, 그런 이준석이 다시 김여사를 마사지하는 거 보고 뉴스토마토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이준석을 저격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은 이제 그동안 아껴두었던 이거는 사실은 강혜경 씨가 실무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한동안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못 쓰던 기사를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그건 강혜경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증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뉴스 토마토도 기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서로 간의 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여론조작 기사들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터뜨리는 건 주로 인사에 관한 문제고, 뉴스 토마토가 터뜨린 건 주로 요즘은 여론조작에 관한 거고, 이렇게 조금 결들이 달라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댓글 조작해서 당선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여론조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하나의 권력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권력을 잡고 뭘 갖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는 거의 포르노 수준의 그 서사인데, 아니, 그, 저기, 언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충성하겠다고, 검찰개혁하고 들어왔다가, 그걸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가서 여론조작으로 후보를 엎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동안 김 여사는 또 바깥에서 주가 조작으로 재미보고 인사 개입하고. 이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그, 전반적인 조망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엽기와 변태의 어떤 그 권력의 스토리이자 아주 썩은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어떤 그 대한민국이 아주 절단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 원래 그 형사나 이런 범죄 수사 드라마 보면은 울고 든 형사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누구는 언제 만났다, 누구는 언제 만나 표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쫙 해서 집에다가 벽보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다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그 지저분한 썩은 냄새가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질려버려가지고. 질려버려. 오히려 진짜. 광장에 나갈 어떤 그 의욕조차도 도대체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시민들이 수치심에 떨게 만드는. 참으로 묘한 재주가.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그 수치심에 분노가 나왔다고 해서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박근혜 때 시민광장은 순수한 정신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우리가 먼저가 이 주권자라는 효능감이 있고 이랬는데, 이 정부는, 그런 어떤 희망마저도 앗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그, 저, 이 정신에 대한 시민 정신의 취약한 지점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당황한다. 그런 그, 저기, 연장선에서 이제 내일. 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담화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명태균 계기 때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난주 발언이 이 방향제시다.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구만. 그리고 이것들이. 대통령이 망설여도 정진석은 한다. 그렇게 아첨하고 간언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어떤 그 저기 하나마나한 쇄신 얘기는 하지.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그 얘기는 하겠지. 네. 그리고 또 어떤 저 조만간 뭐 쇄신 인사를 하겠다. 뭐 대규모도 아니라 몇 명 바꾸겠지. 뭐. 몇 명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 뭐랄까 그 무언가 그 조금 변화되는 척 항상 그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주저리 나올 거고. 그래서 지지율 20% 이상으로 올린다. 뭐 그런 거겠지. 그다음에 저기 여사 문제는 회색지대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다가온 게 그 G20 정상회의하고. 아페크 회의가 연이어 11월 12월에 있죠. 11월에 열리는데 또 거기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이미 간다고 언론에는 돼 있다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가는 거지. 거꾸로 얘기했어. 그게 맞는 표현이지 뭘 그래.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데리고 가는데 네. 여기서 일단 변화가 있느냐.
일단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좀 본 기준점이 돼야 되겠어요. 네.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뭐 안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 수정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기 그럼요.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냥 활동 좀 자제해라 그러는데 아니 활동을 자제한다고 권력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야?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기업가 정신을 그 우리가 한테 또 본 유명한 말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삼성 애니콜 불량품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마누라도 바꿔라.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 바꿔도 마누라 안 바꿈 소용없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게 진짜 정치를 그 경영하는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네. 그랬는데 그 지금 대통령이 정말 쇄신을 하고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면은 첫째 여사의 모든 권한, 권위, 권능, 권력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면서도 당 안에 또 당을 만든 말하자면 추경호를 위시한 윤핵관들을 다 퇴진시켜야 돼. 이 자들이 망쳤어. 지금 저기 한동훈은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 한동훈도 저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새로 영입하든지 주류 세력을 교체하든지 예. 그마저도 안 되면 탈당하든지 여기까지 발상이 미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용산의 정치가 아니라 여의도의 정치라면 나는 따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고 여와 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거는 내가 따르겠다. 예컨대 특검이라든가 또는 저기 그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국회 예 국가의 어떤 틀을 다시 짜는데 여야가 협의하면은 나는 권한을 내려놓고 따르겠다. 여기까지 미쳐야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상식적인 거고 그죠? 기본적인 거고. 네. 예를 들면 김건희 털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김건희한테 자칫 윤석열이 털릴 수가 있으니까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추경호 무섭지. 무섭지. 김건희 털다가 지가 칼에 가는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의도 저 뭐야 저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못하잖아.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는데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통과를 시킨다면 내가 따르겠다. 이 정도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에서 뭐 개혁이 어쩌고 저항이 따른다 얘기하는 거. 아 그건 개소리요. 개소리 하여튼간. 아 그걸 떠드는 거 보면은 돌마저도 가겠다 그러고 업보라 그러고.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 때 뻔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기자들이 또 겁먹어서 톡톡톡톡 얘기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정권은 진짜. 이번에 한 가지 진전된 거는. 네. 내일 그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끝장 토론 식으로 하겠다. 이거 하나는 바뀌었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인지는 내일 지켜봐야. 지켜봐야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명태균은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 아, 그 얘기구나. 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라. 아, 나부터 좋은 말 했어요. 그거 의미 없는 전화예요. 요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된다. 민주당 더 이상 육성 파일 없다. 오. 어떻게 알았을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 명태균하고 내 통한이 알지. 지금은 명태균하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종전 선언을 한 거예요. 아... 다시 한패가 됐어. 이제 민주당이 터트린 거에 대한 효과인데.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묘한 게 있는 게 이렇게 중도 진보 언론에는 우호적이라고. 네.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 사람. 그래 그래요.
아니, 그건 뭐 집안 아, 내력부터 있어요. 아, 아버지가 뭐 실향민이고 뭐 아, 여러 가지 예, 있는데 예, 예. 아, 옛날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그래요? 부친이? 같은 스토리인데 그리고 영남의 지역 정서 영향을 받았고 하다 보면 그런 인물도 있지. 근데 민주당을 혐오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여태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안 하던 말을 명태균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면에서 다시 진영화가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아. 그리고 저기 윤핵관들이 열어준 성문으로 들어와서 권력의 핵심부하고 통했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체결됐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어느 정도 선에서 한다. 마무리된다. 검찰도 이제는 거지. 소환을 해도 예컨대 싼 거 하나 딱지 끊었죠. 뭐 예를 들자면 별건으로 뭐 하나 찾아서 예를 들면 뭐 산단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거 뭐 이런 거 집행유예 2년 이내로 나올 만한 거 요런 거 하나 하고 나머지 정치 자금이나 뭘 봐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털어라?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증거 부족으로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김영선의 횡설수설에서 그 검찰청사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예. 저거는 검찰이 자기 봐준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더라면 저렇게 횡설수설을 40분씩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녹취록에 김영선은 검찰이 뒤를 다 정리해 줄 거고 이런 말을 실제로 강혜경 씨하고 할 때 그 녹취록에 나와요. 네. 검찰을 믿고 있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한다. 그다음에 명태균은 여전히 여사를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믿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그걸 확증하세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는 여사만 도와주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명태균 씨 말을 보면은 여사에 대해서는 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인 연대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비하하는 녹취록이라든가 김건희하고 통화해서 위협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깠죠. 오히려 윤석열을 깠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역시도 도이치 모터스 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너무 비난의 여지가 많다 그러면은 싼 거, 싼 거 별건 이런 거 좀 끊어주면은 그냥 털고 나와라. 그러면 구속도 안 시키고 판결도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를 설득할 것 같아 명태균은. 그 딜이 갔겠구만. 그래서 지금 창원지금 움직이는 거 딱 보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계속 이런 거 설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창원지검장이 윤석열 저거라면서 완전히 뭐. 그렇죠. 그래서 친윤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면에서 방향이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윤핵관 의원들의 요즘 방송 출연에서 실제로 이제는 저 밀어붙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 방송에서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윤핵관들 또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만났는데 이미 정리가 다 끝났더라. 이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야당 이제 할 만큼 다 했지. 때리다가 니들이 지쳤지. 그러니까 KO 펀치 없었지. 그래 나 아직 안 쓰러지고 있잖아. 그래 때린 네가 지쳤어. 이제는 맛 좀 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다 정리가 끝났다니까. 아 징그러운 집단이구나 진짜. 그러면 어떤 형국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뻔뻔한 기자회견이 내일 있을 거고. 국민들은 또 일부 소화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지지율 20% 턱걸이 전략으로 가고. 30이 아니라 더 때려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런데 이제 질려버리는 내가 자꾸 정치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때리든 우리가 황당하겠지. 처음에는 막 계속 때려봐야 바뀌는 게 없고 막기만 하라고 말해 권투에서 때려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그 얘기도 그거 내가 이게 단 줄 어떻게 알아?
오예. 아니, 글쎄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정황만 쭉 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인사 개입은 명태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 이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지만 네. 이건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있어서 네. 일부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정작 이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 어쩌면은 아닐 수도 있었어. 그래요. 네. 진짜는 따로 있다. 뭐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저, 최근에도, 일단 그, 우크라이나로 돌파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분명하죠. 네. 뭐. 그런데 뜻밖의 보수 언론부터가 막, 딱 정색을 하고 나선 거예요. 김대중 칼럼에서 김대중이가 얘기했지. 네, 동아일보도 그랬고. 동아일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남북 대리 전쟁하자고. 이렇게 왜 딱 물어보다니까. 이게 지금 뭐가 한참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게 뼈 이래 된 거죠.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항의했겠지. 차치타가는 완전 자기네 경제가 구조가 완전 망해버리는데. 네. 그런데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요. 네. 이러면서. 뜻밖에도 이제 저기 카드가 남아있진 않으니까 이제 가드를 올리고 쓰러지지만 않겠다는 결의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보면은 어떤 법 기술로서의 그 방어 대책은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민심이 이제 어디까지 화를 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못하는 걔들은 그건 전혀 모르지. 근데 2016년도에 조중동은 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해요. 갖고 있더라고.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걔들 사고 방식도 공학적이겠지. 예. 이런.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붕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강추하셔서 신용환 전 교수가 나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예. 최근에 어떠냐? 왜냐면 그 비서실, 현재 비서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하고 잘 친하더라고. 전에 그렇죠. 동료들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신 교수가 부럽다. 자괴감이 든다. 스스로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의, 현직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더라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잘 한번 인터뷰해 보시죠. 예, 강추하셨던. 그런 게 이제 내부, 저는 궁금한 게 결국은 이제 항상 이러한 그 듣보잡 정권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절대를 자기 권력의 절대화를 추진하는 정권은 내부 붕괴에서 무너지거든요. 외부의 그렇죠. 국민들의 압박과 항쟁을 통해 왔고 못 견디거든 저것들. 그러니까 내부 감시, 내부 통제 예. 이런 데 이제 더 집착을 하고 그렇겠죠. 또 측근 위주 정치 더 그렇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경도되다가 권력이 무너지는 형국인데 맞아요. 의외로 박근혜는 이제 외부 충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렸다 그러지만 네. 이 정권은 내부가 더 문제다. 사실은 부부간에도 이제 생각이 갈라질 수. 그렇지. 야, 네가 먼저 깜빵가. 네가 뒤집었어. 나는 해해로 칠 거야. 글쎄 말이야. 내가 대통령 아니야.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무언가. 어떤 정신 분열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은 이제 점차 야당 대표가 될 거다. 소심한 야당 대표. 그 역할로 맡을 거다. 소심한 야당 눈치 보면서. 네. 과거에 저 전두환 때 민한당 뭐 이런 사람들. 아, 그렇죠. 신민당 이철승 뭐 이런 국민당. 사람들. 국민당. 그때 민한당. 그래가지고 이중대론이 나오고 뭐 그래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단이네 완전히 이게. 그렇지 완전히 걸레 집단이지. 그렇게 돼가는 거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한남 철학관이죠. 철학관? 한남 철학관이지 뭐 관저야 그게. 뭐 영적 대화나 하기 좋은데 지금. 굿하고. 그러니까 무당. 그 저 거기에 저 뭐야 고급 미용실도 있다. 누가 그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가 이 정부에서 문화, 예술, 뭐 홍보 이런 쪽에 손은 많이 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아직까지 자기 앞마당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KTV 공연할 때 거기 가서 했지? 상춘재 앞에서. 맞아요. 어, 이제 그리고 어, 그 대통령 옛날 숙소까지 가가지고 또 오래 있다 나왔고. 대통령 관저까지? 어, 그것도 심야에. 왜? 모르지. 뭐 일설에는 부적 붙이고 나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거야. 그걸 왜 가? 어. 그러면서 어떤 기운을 느끼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비상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언제 그 갔다는 거야? 최근에? 아, 작년에. 작년에 걔, 걔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니 남편 데리고 남편 대신, 데리고 같이 어어 어, 걔 대신 남편 아 과거에 그 청와대 기운 때문에 장인의 정권이 위험하다 어. 가서 부적 붙이고 온 거야 그건 모르죠 둘만 안에 있었다니까 모르죠 둘만 안에 아 별짓을 다 하는구만 아주 그냥 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철학관이라고 그러신 거구나 용산 철학관 한남 철학관. 한남 철학관? 어, 한남 철학관이라고 보는 거지. 거기는 관저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무슨 뭐 주술과 영적대화의 예. 하나의 어떤 그 메카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얘기나 종합 정리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글쎄, 일단 뭐, 오늘 내일은, 어, 그런 점들은 빨리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인데 반해서 미국 대선 결과는 어, 조금 촉을 세우고 보셔야 되겠다. 그게 그 경합주가 워낙 많아서 최종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 3, 4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데 표가 늦어지면 열흘도 최악의 경우에. 거기가 대의원이 19명이죠. 예. 거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수십 표가 미국 전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거기 선거도 좀 그래 하여튼간에 아,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아주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 좀 천천히 보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속에서 치밀러 오르는 어떤 우라를 생각하면 뭐가 당장 바뀌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으시겠지. 누군지 다 그래요. 어, 다들 그러는데. 우리 버가 더한 어두운 시절도 다 견뎌왔고 그렇지. 또 시민들이 살아있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거를 주변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좀 세계를 넓게 보시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촉발점은 됐어요 수십만 명이 서울역으로 몰려나왔잖아요 그 네. 골목이 빼꼼했어요 그래갖고 네. 특히 혼자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뭐 그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도 뭐 이제 오다를 내렸지만 민주당이 혼자 나오셔서 저도 이제 혼자 갔지만 나 이제 친구들도 거기서 만났지만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박수치고 네. 특히 안치환이라든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가 나왔는데 그 거대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야 막 숙연하게 어? 네. 비장하게 어. 어? 각오를 다진 거지 아주 그렇죠. 네. 그런 그 저도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청와대 부정은 부채로 가지 않았지만. 예. 아주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토요일도 한다 그러니까, 저기 밀어붙일 것 같은데, 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네. 예. 오늘 아주 정확한 분석,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